왕실 건물은 단을 놓고 바로 지상에서 안 올라가고, 지상에서 안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월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월대가 상월대, 하월대 두 개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드물게는 세 개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는 아무리 지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제 항구단은 무슨 맥락이냐 그러면, 이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세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그리스가 이제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교황이랑 현실의 왕이라고 하는 게두 개의 세력이 따로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유학이라고 말할 때 이제 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꼭 유학은 말은 아니죠. 일단 뭐그 동네에 있으면 다 최고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필요한 거니까. 그건 하여튼 그게 유학과 결부되게 됐는데, 자, 그러면서 현실 권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왕이라든지 천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왕을 부를 때 성왕이라고 불러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의 특성이고, 왕은 현실 권력의 측면에서 정점에 있는 측면이고, 그러다가 그러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데, 또 의례라든지 예기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지낼 수가 있죠? 재우는 못 지내고 천자급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까지는 연호도 자체 연호를 썼어요. 원나라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늘 제사를 직접 지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조선이 들어오면서 조선은 국호부터 명나라 주원장으로부터 성인을 받아서 조선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제후국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뀐 게 뭐냐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세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새롭게 왕이 되거나 천자가 되면 몇 대조까지 추존하냐 그러면 4대조까지 추존이 돼요. 4대조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다음에 할 때. 예, 네, 좀 이따 할게. 요거 이야기할 때. 4대조까지 추존이 돼요. 그러니까 고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순조 있고 정조 있잖아요. 그죠? 헌정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도세자까지 황제로 추존이 돼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아니라 장조예요, 장조. 영조는 황제로 추존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왕릉에 가보실 경험이 있으면, 왕릉에 가면 왕으로서 비석을 세워놓은 게 있고, 또그 옆에 가면 황제로서 세워놓은 비석이 따로 또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황제로까지 이제 추존이 된 사람이다. 장조예요, 장조. 제가 그래서 책을 창경궁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써놨는데, 뭐 내년쯤에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제사를 지낼 때 되니까 하늘에 대한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아무 데서 제단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웨스트인 조선 호텔 거기에 가면 황공우가 지금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체에 천단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훼손됐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잘려 나가고 민간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은 이제 건물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천단이 따로 있어요. 북경의 교회에. 그래서 가면 천단, 지단, 일단. 옛날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무슨 신까지 있는 줄 알아? 마일신까지 있어요. 마일신. 칼 호텔 아시죠?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제주도 칼 호텔에 가면은 그 왼쪽 배는 올라가는데, 여기 말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표석이 하나. 그래서 그런 신들이 있어요.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지내는 이제 제단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뭐 흘려져 나가고 부부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겨울 시간에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서일, 신사임당의 포도로랑 이제 서일이라는 사람의 포도의 그림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해야 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명청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앞에 이제 뭐 상해지상, 은해지상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의 경물을 대상으로 하든 어떠하든 예술적으로 이제 창작되는, 그죠? 예술적으로 창작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숱한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명청 시대에 오면 이제 그 논의에 이어서 어떤 논의들이 더 이어지느냐 그러면, 좀 이따가 이 그림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게 뭐죠? 처음 보나요? 아시죠, 그죠? 이게 뭐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린 것 같아. 뭐 제대로 안 그리고 대충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오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뭐가 되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횡상화를 하느냐. 이게 앞에는 현실적인 제재를 예술적으로 어떻게 횡상화시키느냐가 이제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그럼 예술적으로 이제 횡상화를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형상화를 시키느냐라는 건데, 그림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다 만 그림. 그죠? 저게 그린 건지 도중에 그만둔 건지 이런 그림,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성을 들였다기보다도 그냥 허접하게 그냥 그린 듯한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제 그 잘 그리는 사람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졸자라는 말을 하죠, 그죠? 졸. 졸렬할 때, 졸.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책, 자기 작품 가지고도 졸작이라 그랬는데, 졸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졸자예요. 뭐, 엉성하다, 뭐,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이지요. 이거는 이럴 때 이제 졸작할 때 말할 때는 겸손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때 말하는 졸이라는 거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뭔가를 정확하게 그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세밀하게 터치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는 듯, 만 듯, 뭐, 반쯤 그린 듯, 이런 그림. 아예 이제 그, 마하라, 마규라든지 하규하고 또 다르죠. 그 사람은 이제 일부를 그려서 전체를 드러낸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전체를 그리긴 그리되, 대충 그리는 게, 제가 우리 대충 할 때 대충이 나쁜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740쪽에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의 언어들을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거냐 그러면, 차라리 서툴지언정 기교를 부리지 말고, 이게 거꾸로 말해도 되죠. 이게 기교를 부리지 말고 차라리 서툴러도 좋아, 뭐 이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예쁘지 추하게 보일지언정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루할지언정 뭔가 연결이 잘 안 될지언정 가볍게 교활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차라리 바르고 솔직한 지언정 애써서 안배하지 마라. 그래서 사녕사불이라고는 말하는 거는 한자예요. 이게 편안한 영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구문에 쓸 땐 차라리 뭐 할지언정 이런 접속사로 쓰이거든요. 차라리 뭐 할지언정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네 가지 상태에 머물지 다음에 네 가지를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서툴거나 좋아하거나 지루하거나 바르거나 솔직하다라고 하는 게 정교하게 그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정면에서 보면 험이잖아요. 다 뭔가 빠진 것이고, 예쁘게 그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좋아하게 그린 것도 험이 되는 것이고, 다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거를 이것과 대비시켜서 오히려 이게 더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응당 미아 미의 세계를 그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죠? 뒤집어 버리는 그런. 그래서 이제 현대화의 대상에도 보면
생화 변기 그림을 변기를 갖다 놓고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냄새 나는 거를 왜 갖다 놨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걸 뒤집으면 일종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술이라 그러면 다 아름답게 그리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그랬다면 명청 시대 때는 그걸 뒤집는 흐름, 뒤집는 흐름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미리 또 보여줬던 건데 예쁘고 세밀하게 특징, 물론 뭐 운보가 앞에 요 청나라 초 부산의 이야기를 알았을는지는 몰라요. 저는 몰랐을 것 같은데 몰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일 때는 운보 그림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죠. 방금 말한 부산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뭐 나름대로 그냥 운보가 그리기 싫어서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해와 세계 자기가 이제 만년에 일어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서 그 이전의 그림 화풍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명청시대 그림에 또는 그림과 예술 현상으로 설명하면 졸렬하게 그리거나 추하게 그리거나 모자라게 하려고 형상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하고는 흐름하고 이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운보가 뭐 저보고 뭐 밉다고 그럴지 예쁘다고 그럴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명청시대가 되면 문학이라든지 예술에서 이제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본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차이는 간단해요. 본성이라고 말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배가 고파 출출해요. 떡이 있어요. 예쁘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팥도 있어. 그럼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아, 내가 당이 많은데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러면 이제 바로 앞에 먹고 싶었던 생각에서 아, 먹대 그러면 뭐 두 개 세 개는 먹지 말고 하나만 먹자라든지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먹어서는 안 돼.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 먹음직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먹어서는 안 돼. 그럼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을 말하더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이제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개념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라고 그러면 영감이 니 먼저 흔히 님이 왔다고 말하는데 님이 왔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특히 여성분들 백화점에 가서 신상 코너 지나갈 때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지? 신상 의류센터를 지나가면 안 입을 옷도 그냥 갑자기 보는 순간, 아, 저거 하면은, 필요하겠네, 좋겠네, 이런 생각을. 또는 자기 거는 안 사고, 뭐,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뭐, 탁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사갔던지 별로 안 좋아하던데, 뭐, 물어보고 살까? 아니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본성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비유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 때 예술가들은 영감이 오면 그거에 실어서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그 다음 순간에 다시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왕성하게 생각났던 그 영감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싹 식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창작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뭐 글 쓰는 사람한테 뭐 글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하죠. 이제 영감인데
그럼 그런 영감이 오실 때 그걸 받아들여서 그 흐름에 맡겨서 글씨를 쓰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노래방 갔을 때 다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부르면 되는데 사람들 의식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노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잘 부르거나 못 부르거나 한번 내 지르고 싶어. 그럼 이제 그렇게 확 그 고음을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곡, 세 곡으로 갈 수 있는데, 나만 노래 부르면 안 돼. 다 한 번씩 그 불러야 돼. 막 이런저런 이제 고려하면 그냥 이제 노래방을 나오더라도 찜찜하잖아요. 그냥 마음껏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뭔가 나온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성에 어떻게 대면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느냐, 이끌어 가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표현이죠. 언어의 표현. 언어의 표현이 이제 동심할 때 포인트는 I라고 하는 게 사회화되기 이전의 상태잖아요. 충분히 눈치라든지 체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동심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어떤 외부적인 눈치라든지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그대로 이끌어가는 측면이고, 이제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성령에서 그게 발원이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의미상으로는 다 통해요. 이게 뭐 천기설도 있고 성령설도 있고 동기설도 있고 지정도 있고, 이 당시에 이제 사람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식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긴 하되 똑같은 건 아니니까. 또 성경도 원매라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원경도 행제가 쓸 때가 있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그거의 바탕은 특정 방향이 옳은 것이고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아닌 다른 방향은 틀렸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흐름의 예술에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성령이거나 동심이거나 지정이나 청기거나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그죠? 개성이라고 하는 게 또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이제. 이런 743쪽에서 읽어보면요. 이제 쾌활하다. 어떤 쾌활한 거냐라는 건데요. 다 시간 강에서 읽지 말고 몇 개만 읽어볼게요. 눈으로 세간의 색을 다 보고 귀로 세간의 소리를 다 듣고 봄으로 세간의 안락함을 다 맛보고 입으로 세간의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쾌활합니다. 당 앞에 성찬을 차려놓고 당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손님이 자리에 가득하고 남녀가 신발을 디스크 두며 촛불의 기운이 하늘에 향을 퍼뜨리고 옥구슬과 비치가 땅에 널려 있으며 혼백이 휘장 속으로 들어가고 꽃 그림자가 옷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쾌활함이다. 여기서 쾌활함이라는 것은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원없이 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런 다섯 가지를 원경도는 쾌활한, 이렇게 사는 것이 쾌활하는 것이지, 제가 저번에 넥스트라고 말하는 인생과 라인 나우라고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다음에 라는 분과 뭐 하자 그래 가자 이런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 보러 가지 가면 대부분 너 미쳤어? 다시 생각해보고 가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 가! 뭐 가면 어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원경도는 지금이죠. 지금 내가 다음을 생각한다든지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고려해서 자기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우리가 원 없이 돈을 쓰다, 원 없이 놀다, 원 없이 뭐 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지. 자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은데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는 거.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헤치는, 풀어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쾌활한 삶인데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면 이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거니까 마지막에 것만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거 읽고 다시 이제 이걸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기쁨만 이렇게 누린다면 살림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누린다면 10년도 못 가서 가상과 전답을 다 탕진하고 말 것이다. 예상되잖아요. 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일신이 낭패하여 아침에 저녁까지 살지 어떨지를 알지 못하여 가기의 교방에서 탁발하고 그냥 얻어먹는다. 뒷방 노인을 얻어먹는다는 뜻이에요. 고단한 노인의 밥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고향 친척들 사이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얻어먹는 거죠. 이렇게 태평스럽게 수치를 모르는 것이 다섯 번째 쾌활함이다. 사로서 이 가운데 한 가지 쾌활함이 있다면 방금 말한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살아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죽어서도 그 이름이 잊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때 이 사람이 염불가치 생불과계 그러니까 이제 뭐 태평스럽게 어떤 부끄러움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그냥 그게 뭐가 어때서 뭐 이렇게 말하거나 살아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원경도의 쾌활함에 대해서 도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원경도의 삶은 살아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너 그러고도 동물 아니야?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밭도 못 판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옹경도가 말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 하고 싶음에 솔직하게 몸을 맡기거나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늘 나를 제재를 한다는 거죠. 너 그러고도 돼? 너 그럴 시간이 있어? 너 그럴 형편이 돼? 그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늘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솟아나죠. 사람이라는 게 왜 그게 없겠어요? 그게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늘 여성분들 6시 안 일어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7시 와서 웬 왼수가 밥 어디 있냐고 따지면 마음 같은 데서는 밥 조금 까지고 막 한 대 치워받고 싶지만 그래도 또 뭐 어이구 이 왼수 하면서 밥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차라리 그때 나가서 사 먹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저 화상 불상해서 그냥 밥이라도 미겨서 내보내야지 이리 생각하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제가 이제 비속하게 뭐 리얼하게 설명을 드린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도덕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거나 느낌이 들면 금방 그걸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억누르는 거죠. 우리는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슬로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대 이후에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팍 풀어놓지를 못했고 자꾸만 자기를 묶은 거잖아요. 묶다 보니까 이제 50대니까 묶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야. 30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제 딸을 보면 알거든요. 뭐 뭐라고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그랬다가 또 뭐 그 다음 되면 그게 어디 있어요 또 뭐 이러지요. 그런데 이제 50, 60이 되면 그냥 내가 알았어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게 응당 그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그런 걸 일종의 하나의 회로라고 치면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 회로 안을 계속 돌다 보니까 그 회로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로가 자기를 죄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다운되는 게 점점 자긍심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안 있으려고 그러고, 집에 있으면 자꾸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공간 그 자체가 이렇게 공간은 뭐 20평이든 30평이든 움직이지 않죠. 근데 시지각이 어떠냐 그러면 공간이 자기를 이렇게 재워와요. 이렇게 네. 공간이 이렇게 재워와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뭔가 깝깝하다고 느끼는, 깝깝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밖으로 자꾸 막 나가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래 이런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라 이거예요. 그럼 뭐, 이건 뭐 남자도 또 마찬가지. 남자는 뭐 집안에 안 묶여 있다고 해서 지라고 해서 별 볼 일 있어요? 뭐 회사랑 뭐 있잖아요. 거기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왔, 그것도 또 여성물과는 다른 회로이긴 하지만 또 다른 회로잖아요. 그렇게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폭탄주라고 하는 게 한국의 병적인 해상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었을 때 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음주 방식이지 않을까. 시간이 있어야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술을 먹지. 지금 두세 시간밖에 술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서서히 이렇게 주기가 오르는 거를 누릴 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취하자는 거예요. 빨리 먹고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삶의 또 병적으로 돼가는, 제가 괜히 환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이런 인문학이라는 예술을 보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있는 회로를 탈출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오는 회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원경도가 제안하는 것은 스스로 제재하지 않고 쾌활을 따라갈 수 있는, 쾌활을 따라갈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 그나마 얼굴이 티 없이 밝아지는 사람, 왜 집에서는 그 모습을 안 보이냐 이거야. 그죠? 왜 남성분들은 회사 가면 다 지우개로 표정을 다 지우느냐 이거예요. 왜 표정이 살아 있어야 되지 얼굴에 표정이 다 죽어버리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회로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게 상투적인 거. 우리 여러분도 드라마 한 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드라마 보면 소재가 똑같으면 또 이거 울고 먹는다 그러면서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이제 소설 산문의 양식인데 스토리잖아요. 내러티브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달라야지. 또 지금 있던 것과 다른 방식이 결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한동안 우리나라가 타임슬립이라고 시간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히트였어요. 그러다가 전부 다 그렇게 그리니까 다 식상해졌는데 이제 눈물의 여왕도 최근에 다 타임슬립이라는 기법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솔깃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뭐라는 거냐면 회귀거든요. 회귀. 그래서 가장 회귀의 핵심이 뭐예요?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부주의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리셋을 눌러서 새로 시작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우리 인생도 맞아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리셋을 눌러버려서 새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인간의 묘한 감성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경구 씨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 보면 동굴 앞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나 돌아가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회귀 본능. 그러니까 태어나서 60, 70 진행되어 온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싶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든지 여고 시절로 간다든지, 물론 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허용되지
뒤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더 점핑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술에서는 시간이 점핑이 되잖아. 점핑이 되기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예술에서는 누구에 다 가능한 거죠.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뭐 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흥이라고 생각하셔도 비슷한데요. 세상에서 사람이 얻기 어려운 것이 취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도 한국 사람의 특기가 그거잖아요. 무미건조하고 표정이 없다가도 흥이 한번 돋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럼 이게 변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학이라든지 예술도 늘 있는 것의 기록, 그냥 매시 일어나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일기 숙제 이런 것처럼 그냥 기록한 것을 가지고 흥이 돋지는 않죠.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고 다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음 회차에는 어떻게 될지 안 보면 안 볼 수 없나, 그죠? 본방을 사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이제 창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나온 게 아니라 명청시대 사람들이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요소를 예술의 한 장르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느냐, 갖춰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취라는 말들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이 동시에 나왔던 이런 개념들은 다 동심설이라든지 성령파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다, 연결이 오밀조밀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원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시에 대해서, 이제 소설이 아니라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시는 감정에서 생각나는 거다. 풀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내버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돋아났을 때, 사뭇 뭐 더 말하면 뭐 사무치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사무치는 그런 정감이 있을 때, 그때 역사를 거쳐서 사라지지 않는 이런 시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드러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정과 마주할 때 이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로메오와 줄리엣이 서로에게 느낄 때 그 성정이라고 하는 거는 로맷과 줄리엣의 사랑을 말리는 친구의 성정하고 달라요. 또는 로맷과 줄리엣이 사랑을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아버지의 성정이랑 로맷과 줄리엣의 성정은 달라요. 지금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집안이 우리가 원수 관계로서 만날 수 없는 관계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의 성정 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건 전혀 둘이 사랑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 요인이거나 방해 요인으로 허들로 전혀 작동하지. 이게 사랑한다는 것 자체. 그렇게 할 때 그 영화의 재밌는 장면이 뭡니까? 로미오시 줄리엣 집에 찾아갔을 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지금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집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무라는 장애가 둘을 이렇게 떼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이 로미오는 나무를 올라간 적도 없어. 그죠?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죠?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수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대수롭게. 우리가 또 영국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크리스마스인가 이것도 보면 미국과 런던을 이렇게 연애하는 그것도 그럼 영국과 미국이라는 비행기 시간
그리고 또 여주인공이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막 둘러쉬고, 그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게 만들어. 그 이전이면 생각조차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마음을 내지도 못하게 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못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만드는 게 어디에서 꿈틀거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정. 그 사람의 성정을 그대로 써낼 때 그것을 읽고 보고 듣는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돼? 다음에 어떻게 돼?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사람이 느끼게 하고 사람을 빨려들게 끌어들이지 그런 성정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 옆에서 널 둘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읽으면 사람이 그러한 성정의 바탕을 둔 이야기에 더 이상 솔깃해하거나 빨려들지를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런 성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755페이지에 이제 재미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 때, 나를 갖고 갈 때는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을 자꾸만 내세우다 보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것, 차라리 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우는 방식, 무화가 나의 인격을 닦아가는데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시를 짓는 데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나의 정성자, 아까 말했던 사랑이며 미움이며 이런 거, 내가 그 사랑을 느낄 때, 증오를 느낄 때, 갈등을 느낄 때, 그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걸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원칙을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나를 지우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내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나를 지우는 것이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를 지을 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야 되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내지 않으면 무미건조한 그냥 그저 그런 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도 두 가지가 있겠죠. 시를 지을 때 나가 안 드러나는 시도 있고 시를 지을 때 나라고 하는 개성이 드러나는 시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원매가 강조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상투적이고 이미 있던 것들을 그대로 뺏겨 쓰거나 답습하는 것, 식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우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의 그 감성을 액면 그대로 살렸을 때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 여행 같으면 늘 새로운 곳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곳을 계속 재방문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선호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처음 놓였을 때 어떤 충격이랄까 신선함이 자기를 압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가버리면 벌써 익숙해져 가지고 아 저번에 이거 또 봤잖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할 때는 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 나설 때에 자기와 뭔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 번 느꼈을 때 아늑함과 편안함 이런 게 또 그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새로운 거, 처음 보는 거, 그때 느꼈을 때 나의 관심을 이렇게 혼을 쏙 빼만드는, 나의 혼을 쏙 빼만드는. 그래서 여행 갈 때 소매치기가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혼이 쏙 빠져 있으니까 내 여권을 지켜야지 내 돈을 사서 해야지 이 생각은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처음 막 눈이 휘둥그레지잖아. 어, 이게 에펠탑. 그 말로만 듣던 에펠탑이네. 그죠? 말로만 듣던 모나리자네. 막 이래가지고 그거에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쏙 이렇게 빠져있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그냥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거죠. 처음 느끼고 낯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시인 중에 보면 그리움이라든지 외로움을 정호성 시인은 정호성은 외로움하고 기다림이 이 시를 잘 많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보다도 그 시는 그분이 쓰는 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각각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분도 사랑을 알겠죠. 그러나 이제 외로움 정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잘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 시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로움의 시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이게 울림이 크게 이렇게 공감이 와닿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그게 개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쁨, 뭐 어떤 사람은 즐거움,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복수, 뭐 어떤 사람은 권태로움, 멜랑꼴이 이런 거. 각각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포착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어떤 사람은 꽃만 줄창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만 줄창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물만 줄창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만 줄창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다른 사람 눈에는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한 장면 장면이 뭔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들을 읽어 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 게 유아라는 거죠. 유아. 나만이 바라보는, 나만이 바라볼 수 있는, 또는 그것이 드러나서 나의 색깔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문화, 예술, 시, 사 등등에 있어서 드러나는 작품이어야 우리가 매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모래시계 혹시 드라마? 그죠? 회사 있다가도 때려치우고 집에 뛰어가서 모래시계 보러 가고, 음악 있잖아요. 쫙 깔리는 음악 있죠. 그 음악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휴 집에 왔구나 생각하면서, 그죠? 집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드라마 보는 장면 생각하는 건 뭐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바깥에 있을 때부터 하던 일도 그만두고 술 마시고 아 우리 여기까지 오늘 마시고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만드는 거냐는 거죠. 그게 그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에 없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앞에 뭐 앉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뭐 협박을 한 적도 없고 너 안 보면 죽는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늘 그 기사가 그 드라마 모래시계 될 때 거리가 조용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유아라는 그 드라마 작가가 또는 이제 제작한 제작자가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드라마의 TV 수상기 앞에 만드는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게 창작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는 부, 당나라는 시, 송나라는 사, 원나라는 곡, 그 다음에 그 명청 시대 때는 이제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화본 소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본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크립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데 매번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본이라 그래서 자기 맡은 대사의 줄거리를 세세하게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잊어먹었다, 뭐 외우라 그럴 때 잊어먹었다, 글자 하나 가르쳐 주면 그 다음을 이어가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긴 곡 어떤 한 편을 연기를 할 때 다 이제 외우지 못할까, 혹시 실수할까 이러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줄거리를 이렇게 키워드식으로 적어놓은 게 이제 화본 소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편 폭이 늘어나고 이야기 구조가 들어가고 주인공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털을 갖춘 게 이제 명청시대 때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청시대 소설이 명청시대 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원나라, 송, 원나라에 있던 화본 소설들이 자꾸만 실제로는 무대에서 공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작품으로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화본을 바탕으로 해서 무대 위에서는 끊임없이 상영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상영됐던 것들이 언어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기록된 게 이제 명청 시대의 이제 소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희곡이라든지 소설이라고 하는 게 예술의 장르 중에서도 가장 늦게 등장한 거거든요. 물론 또 지금은 또 영화라고 하는 게 등장했잖아요. 영화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또 영화 말고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도 등장하거든. 예술의 영역이라 장르라고 하는 게 현대 기술, 테크놀로지랑 결합해서 점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 양상이지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청시대까지만 보면, 명청까지만 보면, 이제 근대까지는 빼고, 명청까지만 보면 예술의 장르로서 가장 늦게 등장한 것이 소설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 소설도 있긴 했, 당나라 때 전기 소설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도 이제 소설이 있었지만 이야기 폭도 아주 좁고 금방 끝나버려요. 한 두세 페이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히트를 치지 요즘 같으면 대박이 난 적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명청시대 때의 희곡과 소설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장르,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의 트로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 사그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갑자기 막 트롯 열풍이 그냥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희곡과 소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던지는 거죠. 저게 예술이 돼? 기존의 예술에 익숙한 사람을 또 올 때 늘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을 때 그것이 도전받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입장에서 희곡과 소설을 보고 네가 예술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다시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예술이 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게 등장할 때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라고 그럴까? 이게 예술에 편입되느냐 편입되지 않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청 시대에 등장했던 희곡과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중적인 취향이에요. 대중적인 취향. 이전에 산수화를 빨리 또 문인화라고 말하는 게 뭐죠? 그림을 그릴 때 장인들처럼 자를 대듯이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함축적이고 갱회지상을 그려야 되고 그러다니까 서건기라든지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뭐 인격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명청시대의 희곡과 소설에 와서는 그 희곡과 소설을 창작하거나 희곡과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 뭐 책을 100권을 읽어야 된다는 없어요. 그냥 그만 귀만 열어두면 돼. 들으면 누가 읽어주면 귀가만 들어서 그 이야기 앞뒤만 맞춰보면 그게 재밌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고 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지가 보면 돼. 지가 그냥 읽어서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구나 그 흐름을 파악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게 시라고 하는 건 시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운을 맞춰야 되는데 명청시대 소설은 구어가 많이 들어가요. 구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구어라고 하는 건 입말이잖아요. 문자로 표현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구어로서 말을 했을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입 닫고 산 게 아니잖아요. 문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는 언어 생활의 필수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록으로 온 게 입말만 있으면 문제는 뭐죠? 옛날에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기록은 안 돼요. 기록은 안 되죠. 그렇지만 문자가 없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 두 사람이 만나서 눈만 이렇게 눈만 이렇게 뻑뻑하거나 아니면 뭐 필담만 나눠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어 생활을 왜곡하는 게 좀 오해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기 이전에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입말이 있은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문자가 없어서 그거를 한글을 줘서
언어로 그걸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인마는 다, 구원은 다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단 살아남지 않아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괴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15세기에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제 사라지는데 제주도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잘 기록이 안 된 게 이제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 이 청대에 되면 그런 일정한 자격이라든지 인격 이런 어떤 걸 사전 전제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 개론을 보거나 드라마란 무엇인가 책을 다 읽고 그다음에 뭐 그 작가의 작품 체계 분석까지 다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앉아가지고 시작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설거지 하다가 뭐 집에서 뭐 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TV 앞에 앉으면 시작되면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보기 위해서나 그걸 창작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게 대중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허들이 없었다. 그래서 고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예술에서는 갖춰야 될 자격이나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게 이제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 도전 뭐냐면 희곡과 소신을 낮은 걸로 대중적인 걸로 이렇게 낮추어 보려고 하는 흐름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예술은 높은 것이야, 고상한 것이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 희곡과 소설이 괜찮아. 꼭 그렇게만이 대중적이거나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야. 이것도 사회적인 효과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희곡과 소설을 읽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잘 이끌어 갈 수도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보면서 개과천선할 수도 있어. 이제 저 흥부와 놀부전을 읽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게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도유지요. 그리고 이제 시소하고도 그렇게 불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통속적인 희곡과 소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이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 이렇게 내세울 때 이제 도유랑 적속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본색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같으면 캐릭터가 구축이 된다 이런 거죠. 캐릭터가 구축이 되면 말투라며 옷이라며 생활 환경이라며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언밸런스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여왕 제작비가 어디에 많이 든 줄 아세요? 의상비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의상비를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옷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의상비에 제작비, 사람에 물론 개런티도 많이 들어갔지만 의상비에도 엄청난 돈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희곡과 소설이라고 하는 게 다음 내용이 뻔히 예측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매료를 못 시키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야지. 너 이야기 뻔한 거잖아. 너 이랬다고 그럴 거지. 이게 뻔한 거야. 식상한 거야.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붙들어 매지를 못하는 거야. 다음에 어떻게 될지. 주인공과 뭐 두 사람 주인공의 사랑이 이어질지 틀어질지 아니면 제3자가 출연을 했는데 그 3자가 뭐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뭐 향단이 역할을 할지 해방을 놓는 사람 역할을 할지 아니면 제3의 경쟁자가 될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관심을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돼야 되지 뻔한 결말 뻔한 전개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요소와 기적인 요소가 둘 다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767쪽에는 우리 저 한국 드라마 보면 야 또 출생의 비밀이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드라마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똑같이 그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돼? 반전도 되고 또 반전이 되어버려야 되잖아요. 반전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조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조건은 어제랑 오늘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죠. 아, 물론 우리가 뭐 큰 병에 걸려서 확 나빠지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의 생활이 다를 바 없고 나의 지금 오늘의 생활이 1년 뒤랑 그렇게도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가잖아요. 그래, 그게 그런 내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걸 드라마로 바꾸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누가 그걸 드라마로 보내놓으면 전 내 이야기 똑같잖아. 다음에 저 사람 화장실 간다. 다음에 저 사람 뭐 한다. 다음에 저 사람 밥 먹을 거야. 뭐, 그죠. 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시간으로 다 뻔히 예상되잖아요. 그럼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굳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걸 수상기로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그걸 반대편에 마주 앉아가지고 우리가 CCTV 보듯이 뭐 CCTV로는 뭐라도 정보라도 캘라고 보지만 내 삶을 그대로 이렇게 뭐 보지는? 여기 그런 드라마 보실 분 있어요?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767페이지 보면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상황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회차가 되니까 살아났대. 어떻게 살아났냐 그러니까 총이 맞긴 맞았는데 그게 휴대폰에 맞았어. 라든지 뭐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방탄 조끼를 입었다는 둥 뭐 그죠. 뭐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 했자는 죽었다고 해서 혼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온갖 걱정 다 하는 거야. 집안 살림은 걱정 안 하고 드라마 걱정을 다 하고 있다가 다음날 살아나면 또 기쁘다고 웃어. 혼자서 뭐 바보가 됐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거기 사람을 올렸다 웃겼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고 말해. 아, 저 사람은 연기 잘하네. 아, 극작가가 그걸 참 잘 썼어.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극적인 전개, 드라마틱한 전개가 하나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방향이니까 갑자기 죽었던 뭐 10년 전에 가출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옆집에 있던 내가 재벌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알고 보니까 재벌 아들인데 뭐 우찌우찌 하다가 이 집에 위탁해서 자라고 있고 막 이런 게 막 뒤죽박죽이 돼야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극적인 장치들이 이제 동원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게 그죠? 갑자기 재벌,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와 묘가 이제 참 조금씩 간 뭐 같은 거기도 하고 다른 거기도 하고. 이런 김성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롭게 창작은 안 하는데요. 왜 그 주목을 받느냐 그러면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이미 소설은 있잖아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다가 평어를 써요. 이게 애들 코멘트를 써요. 이게 그 코멘트가 또 뭐처럼 무엇보다 뭐만큼 재밌다는 거죠. 이야기보다. 원래 수호지라든지 금백미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만큼이나 이지라든지 김성탄이라는 사람이 평어를 써요. 그에다가. 그래서 그게 또 그 원래 이야기만큼이나 우리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같이 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보면은 내가 전달하면 다큐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웃는데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전달을 해주면 원작자보다 더 재미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주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은 별로 그럴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에이, 하지 마, 하지 마.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러는데, 맨날 우리 이제 변사 이런 분들은 그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뭐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흥미를 자아내게 만들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그런데 평어, 촌평, 이런 걸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원래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영화 비평가도 보면 우리가 영화 한번 보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영화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무슨 장면을 설명하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두 번 보면 아 진짜 있어요. 그죠? 어 있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해보면 어 뭐 그럴듯한 막 더 감칠맛이 느껴지는 게 이제 비평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비평가처럼 이런 이제 김성찬이라든지 이지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당시에 그가 성행하던 희극과 소설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김성찬이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제 요즘처럼 보면 팬덤이에요. 이 사람 글을 막 골라서 읽는 팬덤인데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동학자처럼 생각하는 사람,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뭐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조가 문체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진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수진본. 수진본이 뭔 줄 알아요? 우리 그 여러분 저 TV 사극에 이렇게 한적 나오잖아요. 그거는 꼭 어떻게 읽어야 되죠? 독서를 하려면? 답을 기다리면 제가 어리석을 것 같고. 옛날 사람들은 책상이 안 하고 서안이라고 해서 서안. 요 위에 올려놓고 읽어야 돼요. 왜 그렇죠? 책이 힘들어가는 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이렇게 다 구겨지고 이러니까 이거 다 펼쳐놓고 이렇게 한 장씩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세를 딱 정자세라고 이렇게 안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진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누워서 읽을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조그만 거, 빡빡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청시대 소설의 버전들이 수진본으로 제작이 돼서 사신가거나 또 사신일행에 따라갔던 상인들이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구매해서 한양에 배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배포되니까 이 사람들 들어 누워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라든지 이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여러분 호질문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어, 그런 게 이제 구어체예요.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발칵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글을 배려 놓는구나. 이런 게 사람들의 성정을 나쁘게 한다. 그래서 박지원 보고 자성문, 자기 반성문도 써서 내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수입 규제를, 수입 금지. 중국처럼 도서책 수입 금지. 그 이전에만 해도 사신이 가면 사신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제 군관도 가고 상인도 가고 통역관도 가고. 그러면 일종의 뭐 사무역이죠. 무역 일종의 이제 무역 사절단. 장사가 따라붙지는 않지만 뭐 무역 사절단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물건도 사치품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책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규제하는 걸 만들어요. 이 당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의 영향력이 당시에 베이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서 한양에도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한양에도 전해져서 실제로 뭐 이타고라든지 원경도 이런 사람의 저장이 한국의 문단에도 그대로 알려져요. 그대로 알려져서 이제 영향을 주고 성령이라고 하는 게 문학 예술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고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김성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냥 얼치기 설치기가 아니라 내가 본래 제자서 여섯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서상기가 바로 그 중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도학자들은 그런 거 읽어서 뭐해 읽어서 안돼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게 뭔 도움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사실
이 여섯 근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의 방법만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서상기는 사실 장자나 사기를 읽는 방식으로 읽고, 장자나 사기를 읽을 때도 다만 서상기를 읽는 방식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속적인 구어체로 쓰여졌다고 그래서 그 한갓 뭐 질라전 뭐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장자라든지 사기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상당히 다른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랑.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